안녕하세요. 주변들의 김민근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이제 최근에 권리금 회수기에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을 했어요. 권리금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에서 나가면서 이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그 임차인으로부터 이제 권리금을 받는 것이죠. 권리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위치에 대한 권리금, 그다음에 기존의 인프라에 대한 권리금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 받는 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이제 새롭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제 규정이 들어온 지는 좀 됐는데 이제서야 그 해당 규정에 대한 판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임차인이 새로운 신규 임차인을 주선을 해왔어요. 그런데 임대인이 그 새로운 신규 임차인하고 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계약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을 때 이런 경우에 이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 라는 취지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고 실제로 그게 인정이 되는데 중요한 부분은 신규 임차인을 데리고 왔는데 거절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신규 임차인을 데리고 오기 전에도 임차인에게 확정적으로 네가 데리고 와도 계약 안할 거야 라는 확정적인 의사를 표시했다라고 볼수 있으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로 봐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겠다라는 것이 실제로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진행했던 사건에서도 권리금이 이제 인정이 됐습니다. 우리 일례인이 이제 임차인인데 신규 임차인하고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권리금에 대한 계약금까지 지급을 받았어요. 이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주인한테 전화를 했죠. 업무주가 자기는 뭐 권리금 이런 거 모르겠고 그냥 빨리 나가라. 나는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네가 누굴 데리고 오든 말든 난 신경 안 쓴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말고 빨리 짐이나 빼라. 이런 식으로 확정적으로 연락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의뢰인이 재차 몇번 연락을 했어요. 그 연락 다 차단해버리고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그 소송을 걸었죠. 실제로 이렇게 이제 소송을 걸었을 때 구체적으로 그럼 얼마가 인정될 거냐라는 게 문제인데요.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하고 맺은 권리금의 액수 그리고 실제 감정평가를 해서 그 해당 점포의 권리금이 얼마 정도로 인정될 거냐 이제 감정을 하면 그 금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 금액 중에 적은 금액이 무조건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이제 손해 공평 타당한 분배라는 손해배상의 이념에 맞게 어느 정도 조정이 들어갑니다. 어찌됐든 저희도 이제 감정을 했어요. 한 5,400만 원 정도의 권리금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는 기존에 이제 계약한 권리금이 5천만 원이었고요. 둘 중에 적은 액수인 5천만 원에 대해서 청구를 했던 사안이죠. 상대방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나는 신규 임차인 만나본 적도 없고 제가 제대로 주선하지도 않았다라고 했는데 저희에게는 이제 녹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 뒤에도 이제 저희가 몇번 연락을 했는데 전화를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다 소송 자료로 들어갔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1심 법원에서 손해배상을 인정을 하고 승소 판결을 내린 사안입니다. 지금 법률 규정에는 권리금을 이제 회수할 기회를 방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부분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는 행위, 이런 행위에 대해서 이제 권리금 회수기에 방해가 인정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려고 하는데 그 기회조차도 주지 않는 신규 임차인과 만나지도 않고 난더 이상 계약 안 하겠다라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는 경우까지 권리금 회수기에 방해에 포함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실무상에서는 대부분의 주인들이 한번 만나보고 결정하자 이런 것보다 그냥 아니 나는 안볼 거야 그냥 앞으로 데려오지 마 이렇게 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까지 권리금 회수기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한다는 점, 이런 부분이 사실 대단히 중요하고 임차인분들 이제 권리금 받으실 때 이런 부분 주의하셔가지고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뭐 이제 소송 여부를 결정하시고 확정적으로 거절을 하면 사실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제 집주인하고도 협상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부분 고려하셔가지고 권리금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하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